주니 생일 快乐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소생일 축하합니다 귀엽죠? 앙 큐트띠 앙 귀엽띠 소 이마랑 똑같띠 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 지금 여기는 미야사거리역이고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한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긴팔 청자켓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더워요. 오늘 날씨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시원한 날씨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크 열기 때문에 너무 더워. 달리면 괜찮아, 시원해. 점심 약속이 있어서 더 플라자 도원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슬슬 일어날 시간이죠. 한 1시간 뒤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시간인데 제가 어제까지 딱 출근하고 오늘부터 여름 휴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을 계획을 해서 도쿄를 가려고 항공권도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다 해놨었는데 100년 만에 한번 있는 대지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항공권을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겁먹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항공권 취소하고 나니까 또 괜찮다네? 토비 거랑 제 거랑 해서 60만 원에 항공권 결제했는데 취소하니까 돌아오는 돈이 30만 원? 번토막토에서 돌아왔어.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30만 원이 증발해버린 상황이야. 근데 또 휴가는 못 가고 더 슬픈 사실은 제가 본업 휴가를 내놨잖아요. 필라테스 대강 강사님을 구해놓은 상태라서 대강 강사님이 이미 구해줬는데 저 휴가 못 가게 되어서 저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구해준 강사님께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예의상 제가 쉬는 걸로. 그래서 저는 휴가는 못 가지만 본업 출근도 못하는 무급 휴가. 그래서 그날 동안 열심히 배달을 하도록. 그렇다고 휴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9월 달에 그래서 방콕으로 대신 여행을 가기로 여행 일정을 변경을 했답니다. 방콕 가는 이유는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번에 방콕에서 주니어 그랑프리 피겨스케이팅 3차 경기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저희 국가대표 선수, 신자 선수가 출전을 해요. 신자 선수 이외에도 최하빈 선수, 윤하영 선수, 가서 PCX 대여해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태국이 서울보다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로는 이동을 하는 걸 비추하더라고요. 택시 이용하면은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상철, 지하철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가서 다 겪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집순이잖아요. 일 아니면 집. 아니면 영상 편집. 정말 이렇게 삼박자를 이루고 있는데, 점심 약속이 생긴 이유. 제가 이번 주가 생일 주거든요. 오래전에 잡혀있던 점심 약속입니다. 엔진열이, 레벨이 위쪽은 시원한데, 다리 쪽이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그래도 토비왈 육반이에 비해서 많이 안 뜨거운 편이라고 해요. 밤에 배달할 때 여기 자주 오는데 캄캄할 때볼 때랑 낮에 이렇게 환할 때볼 때랑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도 참 예쁘단 말이지. 여기가 광화문 앞이에요. 안 보이겠지 카메라에? 광화문. 어림없어 안 돌아가 힘들. 아찔아 뜨거. 아, 버스 뒤라서 그렇구나. 제가 방금 버스, 대형 버스 뒤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원래는 자동차는 발렛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바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 여기 건물에 도원이라는 곳을 왔는데, 바이크는 주차 어디에 해야 돼요? 바이크는 지하철 내려가시거나 아니시면 바로 앞쪽에 근처에 보이는 데 세우시면
지하주차장은 어디예요? 네, 지하주차장 여기 앞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아, 네.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갈 수 있나? 무서운데? 제풍하는 거 아니야? 커브가 헛? 헛? 또 내려가야 돼요. 또 내려가요? 오마이갓. 맞다, 이때 클러치 잡으면 안 된다 했지. 아이고 더워라. 헬멧은 어떡하지? 생각했어. 밤에는 그 교통체증이 정체가 없으니까 밤에 그런 스쿠터 돌아다니겠다. 나는 야행성이니까 야간에 싹 다 돌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생각을 안 못하고 있어. 스쿠터 타고 베트남을 다니면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도 돼. 실룩실룩거리긴 하지. 안될 건 막. 그러면 남은 우리는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 가져가셔서 네. 오이랑 파채에 사 드시는 드시고요. 아, 여기에 싸 먹는 거예요? 땡기. 여기 완전 철푸덕했어. 라이스 페이퍼 그거. 뭐지? 아. 그래서 너무 망했는데. 꼼짝도 없다. 꼼짝이 없어. 그 지하철에 음식도 못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던데. 요즘은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거 진짜.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래. 화장실에서 바로 예쁨이 묻지 않았어. 입에 먹더니요. 예쁨이 묻지 않았네요. 요즘 자꾸 방송용 언어를 집에서 쓰거든요. 방송용 언어만이. 잘 먹었습니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결과는 1층에서 건너가면 돼요, 밖으로. 이 건물에 특유의 향이 있어. 1층 딱 들어오자마자. 뭐해? 정수리 향이 있어? 아, 건물 예쁘다.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두 번 더 올라가야 되네. 이륜차는 주차요금을 안 받나 봐요. 그냥 문이 열렸어. 주차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커브. 차차차차차차. 오, 시동 꺼졌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무서웠어요. 길이 엄청 복잡하네. 시청역 이쪽 굴곡길이 되게 일방통행이 복잡하구나.